아, 야, 병원 식구들하고 했어. 어, 다녀오셨어요? 언니? 야, 왔어? 어, 둘이서 계획 짝 세워놨어. 어, 그래서 잘했다. 언니는? 어, 가방 챙기고 있어. 언니! 언니! 쟤들 왜 그래? 아, 쟤들 슬슬 지금 경주 간다고 신나서야 난리야. 어, 우리 결정 본 거야? 에, 놔둬요. 아이고, 쟤들끼리 지금까지 누가 하나 결혼해봐. 어떻게 들어가겠어? 아, 쟤들 저 돈 안 보태줘도 돼? 어, 셋이서 개 모아가지고 돈 만들었대. 통신에서 찾았다고? 어, 경주 사람인데 역사과 대학원까지 나왔대. 가이드는 제대로 해줄 것 같지 않아? 경비도 무지하게 싸더라. 얼만데? 어, 교통비, 식비, 숙박비 다 합해서 우리 셋이 15만 원. 그리고 남은 돈으로 쇼핑도 실컷 할 수 있어. 15만 원? 왜 이렇게 싸냐? 뭐 숙사구려 아니야? 아니야. 요즘 여행사에서 하는 것도 저기 그 왕창 세일해갖고 패키지 하는 거 많아. 무지하게 고급인데도. 그래, 언니 왜 그래? 우린 회비 어떻게 하든 아끼려고 기껏 찾아가지고 예약해놨더니. 아니 그냥 차 렌트해서 우리끼리 돌아다니는 게 낫지 않겠어? 야, 네 운전 실력을 어떻게 믿고 돌아다녀? 하루 종일 뺑뺑 돌라고. 그리고 이런 성수기 때는 패키지를 가는 게 편하고 좋아. 아, 아니 그래도. 아, 저 언니, 언니 그 채 넓은 모자 언니 안 갖고 갈 거면 나 좀 빌려주라. 나 얼굴 타면 안 된단 말이야. 거, 엄마 갖고 있는. 그래, 언니 선글라스 챙겼어? 엄마. 여보. 당신 마야 도착하자마자 전화해. 알았어. 알았지? 아, 니들 가냐? 네, 다녀오겠습니다. 예, 재밌게들 놀고 그리고 저기 전화를 자제하고. 알았어. 그리고 저기 카메라 돌아다니지 말아라. 알았어요. 자리로 어디 가? 네, 저요? 신문여서 식당 개발했다면서 다녀오겠습니다. 어, 잘 네. 다녀와. 네. 야, 어떠냐? 어? 먹을만하냐? 야, 끝내줘. 어? 야, 난 이런 고기만 생전 처음 먹어본데. 당신은 너 떼돈 벌겠다, 진짜. 야, 정말 이거 성공할 것 같으냐? 아, 어? 그냥 죽인다니까. 야, 이거 고기 비결이 뭐야? 응? 아이, 비밀이야, 임마. 여보, 여기 등심 좀 더 내봐. 어? 야, 오늘 내가 이거 특별히 무지한을 제공할 테니까 원 없이 먹고 가. 어? 야. 야. 그냥. 어머, 깜짝이야. 뭐야? 자, 모두 주목하세요. 주목하세요. 예, 우리는 지금 경상북도 김천을 지나고 있는데요. 김천하면 아주 유명한 게 있죠. 아, 우리 여행 테마 전통문화 체험의 첫 순서를 장식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뭐야? 그러게, 뭐야? 자, 정말 여기서 아니면 뵐 수 없는 아주 귀한 분이신데요.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패랭여 집신 제조기술 보유자이신 인간문화재 김정춘 옹이십니다. 아, 패랭여 집신 기술 전수에 평생을 바치신 김정춘 옹께서는요, 평소에는 작업실을 떠나지 않으시기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저의 특별한 친분으로 아주 어렵게 이 버스에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 여기 보이는 이 패랭이 단순한 패랭이로 보이시죠? 하지만 시중에서 최소 10만 원 이상을 주셔야 구입할 수 있는 고가품입니다. 여기 끝에 이 매듭철이 있죠? 이게 진짜 패랭이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요. 가짜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명화사 박문수도 이 김천 집신을 싣고 팔도를 돌아다녔는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집신 하나로 꼬박 3년을 신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귀중품을 김정춘옥께서 특별히 이 버스에 계신 여러분께 한정 판매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패랭이는 파격가 2만원에 그리고 집신은 만원에 각각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단 김정춘옥께서 이 버스에 머무시는 동안만입니다. 제가 지나가는 동안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예. 10만원짜리 2만원이 정말 싸지 않니? 예, 예, 알겠습니다. 언니 우리 하나 사자. 아빠 갖다 드리게. 빨리 그러자. 해주세요. 아유, 저런 걸 못 하러 사. 저 기념품 가게 가면 5천원이면 살 텐데. 아, 저 사람은 인간문화재잖아. 아, 저기 여기요. 우리도 패랭이 하나 주세요. 지심도 두 짝 주세요. 레온이 되게 좋아하겠다. 아유, 기지. 진짜 배부르다. 어? 야, 야, 이 등심을 이렇게 배 터지게 먹어본 거 처음인 것 같다. 어? 야, 야, 너 다 먹은 거야? 야, 이거 아까 기런 걸 남기냐? 여짱, 내일 너 낚시하러 가는 거지? 아, 가야지. 어, 나도 갈 거야. 영규야, 넌 가야지 그럼. 그냥. 야, 진짜 배부르다 이거. 어, 너무 먹었나?
누구세요? 어, 김 선생. 김 선생. 낚시대니 빌려가려고. 아, 없어요. 아유,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다들 거였네. 토일 아닙니까? 마침 잡아줬어요. 전화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광어인가 봐. 아니, 선생님 앉으세요. 저희도 이제 막 먹기 시작했거든요. 나 지금 밥 잔뜩 먹고 오는 길인데. 제가 아까요 수산물시장에서 떠온 건데요. 맛이 기가 막혀요. 진짜 배부른데 갑시다. 맛은 괜찮네. 오빠, 오빠도 드세요. 아, 드세요. 아, 너. 너 오준아, 네. 너도 한 잔해. 아. 홍하나 써도 한 잔해요. 네. 자기도 한 잔해. 예. 홍하나 술이 세긴 세고 너. 홍하나 한 잔 더요. 네. 우리 이거 다 먹고요. 이채로 나가서 한 잔 더 하죠. 아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맛있어. 맛있어. 형님, 한 잔 더 하세요. 나 배 터질 것 같아. 더 이상 못 먹어. 아니 그거 드시고 벌써 배가 부르다고 하면 어떡하세요? 자, 매운탕이 왔습니다. 오! 오! 우리의 매운탕! 매운탕 왔다! 뭐야, 뭐야? 어때? 괜찮아? 아! 아! 야,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 지대로! 야, 지대로! 기가 막히네! 형님은 안 드세요? 야, 진짜 너무 맛있다! 불러가지고. 근데 말이야, 이 매운탕은 이거 오래 끓여야 이게 제맛인데, 이거. 아, 오래 푹 끓였습니다, 이거. 그래? 너무 시원하다. 자기 좀 먹어봐야지. 국물이랑 맛이 좀 볼까? 어때요? 맛 괜찮네. 안녕하세요, 형님. 들어가세요. 잘 먹었어. 네. 진짜 너무 먹었나. 반갑습니다. 잘 왔어? 마침 잘 왔네. 잘해 좋아하는 아구찜 했는데. 네? 오늘 웬 아구찜을? 김 박사하고 박 박사님 오셨거든. 자네 거 남겨놨는데 차려줄까? 아니, 저 너무 배불렀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나중에 없을지도 몰라. 박 박사님이 저기 아구찜을 되게 좋아하거든. 한 번만 더 튕겼나? 네, 알았어요. 아직도 아픈 거야? 김 박사. 김 박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결과가 나왔나? 이거 왜 그래? 이 사람 어제 도대체 얼마나 먹은 거야? 왜? 원래 궤양이 있었는데 너무 과식을 해서 위 천공이 생겼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이놈 이거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거 배가 터진 거야 이거. 뭐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 어젯밤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터져서 병원에 갔다 왔어. 그게 어떻게 터지냐? 진짜 우리 할아버지 그랬어. 배 터졌다고. 안녕, 나 이제 세미나한테 얘기 주러 가야지. 놀아. 이거 터져? 예, 원장님. 박 선생,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배가 터지다니. 에? 배가 터진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구멍이 좀. 선생 장모님 말씀으로는 이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진 거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요. 저 위궤양이 좀 심해가지고.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아, 진짜 장모님 진짜. 아, 그걸 이렇게 배가 터졌다고 얘기하시냐 진짜. 어? 양마,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배가 터졌다며? 야, 이 자식 어? 우리랑 헤어지고 얼마나 처먹었길래 배가 다 터졌어? 아, 그냥 위궤양이야. 하여튼 이 자식 식탐을 알아줘야 된다니까. 내가 언제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여보세요? 어, 기석이야.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영규 배가 터졌어야. 야, 위궤양이라니까. 아, 위궤양이야.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진 거지. 어, 형님 어떻게 된 거야? 어, 여기 어디야? 위궤양이라는데 배 터졌다면서요? 저 제일 내 건데. 어, 그래, 그래. 빨리 와.